오늘의 또 감동 사연 제목은요, 천사의 계란빵입니다. 어릴 적 저는요,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5살 어린 동생을 돌봤습니다. 가끔 큰맘 먹고 계란빵을 사서 나눠 먹는 것이 우리 둘의 작은 즐거움이었는데요. 동생과 계란빵 노점에 처음 갔을 때 저희는 주인 아저씨께서 왼팔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. 제 뒤로 숨는 동생과 펄럭이는 소매자락을 힐끔거리는 저를 본 아저씨가 먼저 입을 뗐는데요. 아저씨 손 빠르지? 밀가루 반죽을 틀에 탁 채우고 달걀을 깨는 신속한 그 손놀림을 보며 동생과 저는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.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. 예전에 천사가 와서 내 손 좀 빌려달라는 거야. 내가 그때는 거절했지. 하늘에는 여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아서 이 아저씨 손이 꼭 필요하다고 또 부탁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빌려줬더니 글쎄 그 천사가 아저씨한테 계란빵 기계를 선물해 주었단다 라고 말이죠. 아저씨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틈만 나면 노점으로 가서 그날그날 저에게 있었던 일과 제 고민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고요. 그때 저는 솔직히 딱히 꿈이 없었어요. 되고 싶은 게 없었단 말이죠. 장래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면요, 일반적으로 다른 어른들은 당황을 하시면서 내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지 하면서 당황을 하셨는데 이 아저씨께서는요, 다른 아저씨들 어른들과 달리 놀라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직 너가 마음의 키가 덜 커서 그래. 자기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그 키가 자란단다.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사랑을 하면 어느새 그 키가 훌쩍 커 있을 거야 라고요. 그때부터 저는요, 제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제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. 저의 아지트이자 작은 상담소였던 계란빵 가게는요, 다음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. 문을 닫기 전 저와 아저씨는 계란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아저씨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고요. 그날 마지막으로 먹은 계란빵에서는 짭짤한 맛이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. 아저씨 덕분에 제 유년 시절이 빛날 수 있었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라는 오늘의 감동 사연이네요. 참 보면요, 이 사회에서 참 뭔가가 부족한, 뭐 신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부족하신 분들이 꼭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. 본받을 게 많죠. 오늘도 참 이분의,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거는 왜 그만뒀는지가 궁금하네요. 아무래도 매출이. 자, 또 감동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역시 송태희님이 참 구연동화처럼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